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네이버 되겠고요. 코드번호 035420 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7일 오후 4시 48분 지나고 있거든요. 네이버 관련해서 뭐, 오늘도 주가 조금 하락했죠. 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조금 카카오 따라서 좀 상승하는 듯 하다가 조금 빠진 상황입니다. 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네이버 바라볼 때 굉장히 좋은 모습 띌 거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주가가 굉장히 이쁘게 우상향은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뭐좀 두렵기도 하고 너무 안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나 보면 올라 있는 게 바로 네이버 같은 회사입니다. 기사 하나 좀 볼게요. 네이버 인디미디어 기업의 엔텍의 1678억 전략 투자. 인도네시아 종합미디어 엘랑 마코타 테크놀로지 엠텍에 1678억 원을 투자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오늘이죠. 이게 동남아나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또 성장 기회를 점점 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번에 캐나다 그 와패드 인수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그 캐나다에서 가장 큰, 북미에서 가장 큰 웹소설 플랫폼인데, 와패드를 네이버가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인도까지 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실히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엠테카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통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앞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저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승자는 아무래도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될 거다.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것만이 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본질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점점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화관이 굉장히 힘이 셌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영화관이 굉장히 센데, 이제는 점점 컨텐츠를 만드는 쪽으로 오히려 부탁을 하는 실정이 됐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그뭐 영화관들 많이 어려워요. 근데 OTT 서비스로 눈을 돌린 회사들이 점점 좋은 수익을 내기 시작하고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건 뭘까요? 살펴봐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갈수 있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경쟁력을 가질 거다 보니까 지금 공격적인 투자 이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랑 또 루컴즈 시스템이네요. 스마트 교육기기도 개발하고 있어요. 네이버 김효 책임리더라고. 여기 웰스페이스 플랫폼을 도입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 생산하는 기업으로 인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아무래도 교육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뭐 지금 플랫폼 사업이나 어차피 비대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어차피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도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쨌든 뭐 네이버 정말 호재 많이 있습니다. 호재 많이 있고, 자, 오늘 댓글 좀 살펴볼까요? 박영숙님, 네이버 보여주는데 50갈 때까지 홀딩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50만원 가졌으면 좋겠네요. 진기숙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백영신님, 목 아프지 마세요. 매일 달게요. 아유, 하트 당첨이요. 너무 감사하고,
하트, 아니, 매일 안 다셔도 되는데, 늘저 쳐다본다고, 늘 항상 보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백용신님, 너무 감사하고, 일단, 카카오와 뭐 네이버와 카카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웹툰 플랫폼 누가 과연 왕좌를 좀 차지할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계속해서 좀 글로벌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 카카오는 좀 내실을 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뭐, 시간이 이야기해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웹툰만큼은 네이버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한 표를 던지겠고, 다들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그 김용자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추천 종목. 여기 네이버에서 이렇게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누르게 되시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밑에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일자별로 쭉 나와 있죠.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있는 거 보실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아침 일찍이 출근하십니다. 김용재 소장님. 자, 아침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들 해주시는데, 뭐, 미국 증시부터 바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다우, 나스닥, 그리고 다우,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모습들, 최근에 어떻게 지표가 나와 있는지, 혼조세로 마감한 거,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동시 호가 상한가지도 보여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9시부터 장 시작됐고요. 종목 바로 주시고 있죠. 뭐,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적어주시죠. 진양산업, 그리고 GL팜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장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차트까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목표가 달성 이후 추가 상승 중, 9시 1분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죠. 220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12%나 상승한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무료 추천 종목들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진양산업 또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런 거 알려주시니까요. 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뭐, 직장인분들, 시간 없으신 분들은 또 VIP 매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카톡 친구 또 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고요. 다들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가 보셔서 보고, 여기 또 홈페이지 내부에 유튜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매매 리딩, 종목 매매 법과 리딩까지 또 나와 있고, 가격 같은 내용도 좀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꼭 들어와 보시고,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셔서 주식에 관해서 좀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12시 8분, 1시간 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앞으로 제가 뭐, 종목 영상들도 찍어드리지만, 저희 이제 AP 투자연구소, 그리고 김용재 소장님이 진행하는 무료 추천 종목들도 한번 여유 되시면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